은둔자들. 우리 정원 한 바퀴 2500평 정도 돼요. 꿈꾸던 삶에 낭만이 있습니다. 이게 집 옆에 이런 폭포가 있는 것도 보이죠. 시나물이라 노란색이 제일 많이 쓰겠네요. 아, 좋네. 뽀뽀달다 얘가 더 있고. 고독의 즐거움을 누리는 명랑한 은둔자를 만나러 갑니다. 높은 봉우리로 둘러싸인 강원도 평창. 백석산 중턱에서 권용택, 이항재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. 어디 다녀오시는 분이세요? 한 바퀴 돌아보는 중이에요. 우리 정원 한 바퀴. 아, 여기가 정원이에요? 2500평 정도 돼요. 저희 집은 바로 위쪽이고. 화가인 두 사람은 22년 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살기 위해 이곳에 왔답니다. 와, 여기가 댁인가요? 예. 그냥 전체가 그림 같은데요? 그냥 너무 튀지 않게 하려고 사실은 숨은 은둔자적인 느낌을 건물에 표현을 좀 했어요. 제가 설계했으니까. 산골 칼바람을 피하려고 벽을 단단히 세우고 풍경화를 그렸습니다. The colors of the rainbow. 이 집은 뭔가요? 그 화전민이 살던 집이에요. 이 집을 좀 수리를 해서 한 2년 정도 주말마다 와서 지내던 곳이에요. 지금은 우리 저 초이라는 개하고 들고양이들이 사는 집이 됐어요. 꽃밭을 차지한 키 작은 꽃들. 할미꽃인데 우리 토종할미하고 백두산할미하고 두 꽃이 여기서 같이 있다 보니까 색깔이 식물은 적응을 스스로 해나가거든요. 아, 지금 이게 백작약이 정말 제일 예쁠 때네. 아, 예. 진짜 나도 처음 본다. 이렇게 확. 그러니까 그 피나물이라는 꽃이에요. 이름에 나물이 붙어있지만 그 나물 붙었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식용이 아니다. 400여 종의 야생화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운답니다. 우리는 이제 집안에 있는 이런 돌들을 그 일부러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거나 또 그 해놓은 곳에 가끔 1년에 몇 개씩 그림을 그려놔요. 이렇게 뭐 올해가 호랑이 해라. 호랑이도 한번 그려봤고 진달래 꽃이 활짝 폈을 때 진달래도 이렇게 그려놨거든요. 부부가 도화지로 삼은 건 수천만 년 전 바다에 있었던 푸른 돌 청석. 백석산에서 마주한 자연의 아름다운 순간을 담았습니다. 시원한 소리를 내는 작은 폭포. 산 꼭대기부터 쉼없이 흘러온 물이 이곳을 거쳐가지요. 막아버렸어요. 이렇게 집 옆에 이런 폭포가 있는 것도 보이죠. 도시인의 경계심을 풀고 자연에 한 발짝 다가선 부부. 도화지로 쓸 돌을 찾고 그림 그릴 채비를 합니다. 아니, 시나물이라 노란색이 제일 많이 쓰겠네요. 진달래 피고. 와, 좀 준비하고 혼업을 합시다. 학창시절 남편에게 그림을 배운 아내. 그 인연으로 부부가 되고 같은 꿈을 품게 되었지요. 물소리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. 다르죠, 다르죠.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지만 여름에 오시는 손님들이 여기에 아 4월 달에는 이런 꽃이 피어 있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가운데 이제 꽃을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.
부부의 올 봄은 어떤 계절이었을까요? 들고 가라. 아, 좋네. 네? 아, 여기서 봐도 꽃보다 얘가 더 실물보다 얘가 더 이뻐. 꽃 한 송이, 돌덩이 하나도 부부의 손길을 거치자 작품이 되었습니다. 수고했다는데. 최소한 1년에서 4년 사이는 지나갈 때마다 이제 행복하겠죠. 봄날 가장 찬란한 순간이 그곳에 남았습니다. 이번엔 바구니를 챙겼네요. 드럽다고. 안에는 뭐 곰치, 산마늘, 뭐 전어, 바위에서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아주 그냥 실하네. 흉작을 거듭하다 농사를 포기했는데 자연이 거들어준답니다. 이게 전어라고 미나리가인데 아주 향긋하고 무치고 맛있거든요. 이게 봄 냄새예요, 진짜로. 향기. 자연과 벗이 되자 행복한 나날. 마늘 냄새가 나요. 오늘 목표물이 곰치. 봄 발바닥 같이 생겼대서 곰치. 근데 이게 약간 쌉쌀한데 전으로 부치면 그렇게 쌉쌀한 맛이 없어지면서 부드러우니까 또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만 찢어도 한 끼는 충분히 해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오죠. 목련꽃 그늘 아래서 페르테르. 이거 좀 모르겠네. 다음은 가사를. 이 나이 그렇지 뭐. 어떻게 가사를 해. 봄날의 낭만은 아내의 손끝에서 완성되는데요. 안 먹을 수 있으니까. 양념은 최대로 적게 이 향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. 진짜 끝내준다. 한잔 좀. 마지막 양념은 사랑. 이번엔 향긋한 곰취에 밀가루 옷을 입히는데요. 곰취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절 하기가 참 좋잖아요. 아, 맛있는 소리. 행복한 것 같아요. 먹는 순간. 행복을 부르는 소리에 부부의 산골 생활이 더 명랑해졌답니다. 기분 풍성 찬. 자. 진짜 좋다. 깊은 숲속에서 찾은 부부의 안식처. 작은 일상도 특별해지고 새로워졌다는데요. 냄새 없어. 마른 냄새. 하옥의 백석산의 향. 같이 사고 나서 먹으니까 고맙고 맛있고 뭐 그 자체가 행복이지 뭐. 순수하고도 정다운 자연 속에서 은둔자의 행복은 더 깊어가겠지요. 운전면허를 따야겠다 생각을 해갖고 27번 만에 땄지. 새롭게 한 것이 재밌고 좋아. 하고 싶어. 내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나간 것이지. 내 자신을 갖고 오로지 이 세상만 살아나. 그것이 정한 이치라고 생각해 놔.